TVN 캠페인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 협찬입니다. 등산은 길이 끝나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 정상으로 이르는 길은 개척정신의 결실이 매너의 품격 자, 추동계 개편을 맞아 야심차게 또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매너의 네. 품격. 뭐 영화 뭐죠? 킹스맨인가? 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어떤 대사죠? 매너스 메이크스 맨. 매너스 메이크스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함께 하실 분 칼럼니스트이자 기업 교육가 예. 송경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는 부산과 경남에서요. 예. 송경화 기업교육연구소 그리고 맛있는 스피치 아카데미를 예. 네, 아주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어쨌든 뭐 말씀 하나는 잘하시겠네요, 그죠? 네, 정말 맛있게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매너의 품격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아, 이 매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있을지 또 어떤 에티켓을 가지고 있을지 참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매너의 품격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걸로 정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 코너를 딱 의뢰받고 예.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네. 예. 저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매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예.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막상 매너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거는 에티켓도 지키기가 힘든데 매너 있는 행동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매너를 알기 전에 에티켓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매너의 입문이 어찌 보면은 에티켓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첫 시간을 매너는 무엇이고 또 에티켓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가는 시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너와 에티켓이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거였나요? 저도 비슷한 줄 알았는데 구분이 다른 안 거군요. 되네요. 예. 네. 네. 저도 이제 기업체나 학교에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한 번씩 진행하다 보면은 강의 서두에 질문을 해요.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하고 예. 물어보면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생각보다 직장인도 대학생도 대답을 잘 못해요. 예.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예. 생각해보니까 몰랐어요. 어릴 때는만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면 매너하고 에티켓하고 어떻게 다른지 에티켓부터 좀 어떤 건지 네. 좀 알아볼까요? 에티켓은 예. 예,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예, 영어가 아니고. 마담 모시 브롱주르. 네. 번역. 것도 없으면서. 예. 예. 번역하면 배려. 배려라는 뜻이고요. 아, 배려다. 네. 에티켓은 아마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들으셨을 거예요. 에티켓을 지킵시다. 예. 예. 그 에티켓은 지킨다. 저 사람 왜 에티켓이 없어? 에티켓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너는, 불어가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매너는 예. 영어죠. 예. 매너는 영어고. MA, 그렇죠. 예. 네. 그만. 그래서 이제 태도, 예의범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매너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매너가 좋으세요. 맞아요. 매너가 왜 저래? 매너가 나쁘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예. 자, 그러면 에티켓은 지킨다라고 했죠. 예. 근데 매너는 좋다라고 좋다. 했습니다. 아. 왜 각각의 표현이 다른지 혹시 우리 두 분의 눈치를 채셨을까요? 각각의 표현. 뭐 저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에티켓은 지킨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을 쓰는 거니까 뭐 그게 필수적이다. 예. 근데 매너는 좋다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선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이 양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여기 잘 대단하세요. 예. 예. 굉장히 매너 있으신 분이세요. 예. 예. 확실히 얼굴이 매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말하는 거고요. 예. 매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 있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조금 보면 됩니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붙인다면은 예. 에티켓은 나 스스로를 좀 관리하면서 상대에게 좋은 기분이나 호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예. 매너는
내가 상대방의 상황까지 미리 고려를 해서 맞춘 배려 있는 행동을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기분 이상의 행복감까지 느낄 수 그렇군요. 있게 해주는 예. 확실한 것이라고. 차이가 있네요. 네. 그거를 그러면 실생활에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쉽게 가장 쉬운 예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요. 뚝뚝 노크하는 건? 노크. 이거는 에티켓. 맞습니다. 아, 이제 가는 곳이죠. 예. 예.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똑똑 이렇게 하면 이제 왜 앉아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두렵잖아요. 예, 예. 기다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근데 작게 똑똑 이러면 예. 상대를 위한 배려 차원으로 작게 노크를 한다는 건 매너 있는. 그건 매너다. 이런 게 매너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계신 분들 네. 보시면 이제 터미널 있잖아요. 네. 터미널 화장실에 보면은 우리 MC 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화장실에 이제 문을 닫지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볼일을 보시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나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또 특히 아주머니들.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확 열었을 때. 예, 안에 계신 사람도 놀라고, 네. 예, 연 사람도 놀라요. 네. 깜짝이야. 네. 그랬을 때는, 네. 에티켓도 아니고, 이건, 매너도 네. 아니고, 예, 정말 기본적인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함께하는 사회에 서로 꼭 지켜줘야 할 어떤 도리, 그렇죠, 최선의 그렇죠. 예의는 예. 꼭 지키는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네, 그렇네요. 아, 공감이 갑니다, 말씀. 정말. 예. 근데 에티켓은 뭐 공공질서, 공중도덕이라고 뭐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에티켓은 지킨다라는 표현에 맞게 공중도덕, 예. 공공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지하철에서 잡담하지 말기, 큰 소리로 뭐 전화하지 말기, 길거리 침 뱉지 말기, 예. 줄 서서 기다리기, 뭐 새치기 하지 말기, 쓰레기 버리지 말기.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라고 당연한 생각하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에티켓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광안리 불꽃축제가 저번 예? 달에 했었어요. 예, 예. 네. 예. 네. 예. 네.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큰 축제 중 하나잖아요. 예. 네,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 그 내용이, 불꽃축제는 성황리에 맞췄는데 예. 맞추고 보니까 불꽃축제에 사용된 예산 중에서 네. 폭죽보다 쓰레기 수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다. 아.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군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축제장에 예. 가장 중요한 관람 에티켓이 예.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아, 그렇게 에티켓이 없었다.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네. 참 해외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얘기잖아요. 네. 부끄럽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너의 품격 첫 번째 시간으로 매너하고 에티켓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예. 오늘처럼 또 그 내용처럼 매너 있는 행동을 하기 전에 에티켓부터 지키는 그런 네. 또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송 대표께서 앞으로 네. 좀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유,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그래요. 오늘 시간 예 재밌었습니다. 네, 첫 시간인데 예.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송경화 기업교육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예. 자, 15분 교통 정보입니다. 시내 도로 상황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